지금도 열심히 일에 작업하시는데 분명 저희 목소리가 들릴 거거든요. 모르는 척 이게만 몰두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먼저 인터뷰를 하고 오신 걸로 아는데. 아 근데 담당이 있다는 건. 아. 저희 지금 여기 도착한 지 지금 한 5분인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키네요. 아 한참 됐네요. 오늘 또 뭐 합니까 여기서? 유저 대표의 포지션으로 개발진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정보까지 캐내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틀이 또 많이 맞으실 텐데 유저분들이 또 화가 또 많이 나셨거든요. 아니 그냥 그대로 내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그냥 내고 나서 그냥 패치 작업으로 진행하면 되는 수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출시 일에 대한 얘기는 좀 하지 말라 뭐 약간 이랬었어요. 언론 통제. 그래서 오늘 대장님까지 만나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다시 뵙는 건가요? 네, 그분을 다시 뵐 예정입니다. 오, 아, 우연이니까 이제 또. 그럼요. 간편하게 형이라 불러도 돼요. 형님이라고 하면 이제 시원하게 그냥. 자, 그래서 디펜스 더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게임에 대해서는. 아, 그럼요. 네. 정말 많이 플레이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보다도 케빈 형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골드 티어까지 올렸었는데. 아. 그래서 검증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아, 뭘 또 검증까지 해요, 이거를. 네. 두 분 중에 좀 더 기억을 못하는 분은 커피를 쏘는 걸로. 그놈의 커피! 아,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제가 그 이겨서 커피를 그때 마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자, 그래서 퀴즈를 총 3개를 준비했고요. 아, 자신 있죠, 자신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긴장이 돼? 몬스터의 체력이 적을수록 피해량이 증가하는 기운! 늑대광전사! 아, 맞아! 정답! 예! 놓쳤으면 바로 주워 먹었다, 진짜.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주변에 배치된 유닛의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들고 싶다. 많아, 있거든요? 많아. 네. 아, 많아요? 많아요. 주변에 배치된 유닛의 공격 속도를 잠깐! 특정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기복이온! 뭐가 들어? 3, 아니에요! 2, 마법 고양이! 정답! 그렇지! 아니 근데 영웅 아니었어요? 뒤쪽에 야수종족 유닛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있었는데 아, 야수종족 유닛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저걸 안 들으니까 네. 마법 고양이 말고 왜 그 영웅 중에 좀 그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오히려 아는 게 많으니까 헷갈리는구나. 그리고 이번 문제 좀 유리했던 게 마법 고양이를 아십니까? 대표 캐릭터는 마법 고양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수련회 같은 한번 항상 해왔잖아요. 네, 그럼요. 네, 마지막에 이번엔 거절하겠습니다. 이번엔 거절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네. 문제까지 네 한번 주시죠 그러면. 네, 이번에는 객관식입니다. 대부분 이런 걸 한 5번쯤 나오더라고요. 더비 매치에서 캐슬을 방어할 카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경쟁하는 단계를 스카우팅이잖아요. 아, 그렇죠. 스카우팅이라고 하죠. 이때 유닛 기운 3번 스카우팅. 3번 스카우팅 땡. 아이. 3번은 더미 칩이고요. 아, 스카우팅이 아니구나. 문제가 아직 그 뒤가 아니구나. 이때 유닛을 얻기 위해 배팅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더비 칩이잖아. 에이, 설마 형 이거 다 듣고 하실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에이. 6번 더비 칩. 아쉽게도 6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운 5번 더비 칩. 정답. 야. 오늘은 그 1층 전체한테 그 골든벨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랬었죠? 아, 지금 일 안 하고 뭐해? 빨리 들어가셔. 자, 이제 게임에 대해서 충분히 리마인드 한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직접 개발진 분들 계신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무지성으로 네.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귀엽게 반응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도 열심히 일에 작업하시는데 분명 저희 목소리가 들릴 거거든요. 모르는 척 이게만 몰두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 잠깐 여기 마이크 잠깐 네. 받아주세요. 인터뷰 가능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DD팀 클라이언트를 맡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네. 이런 질문은 어떨까 싶은데 사전 체험 뒤에 약간 팀 내 분위기랄까요? 반응이 좋아서 지금 더 열심히 이제 만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전 체험 도중에 도둑지가 너프가 됐어요. 아, 한번 너프 달죠. 약간 그 미리 들어보는 뭔가 패치 노트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 뭔가 바뀌긴 하나 봐요? 근데? 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요. 아, 이게 바뀐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알면 저희가 됐어요. 저희가 다른 데서 더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일단 근데 저희는 또 구면이지만 그쵸.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디펜스 더비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 보셨어요? 카메라를 혼자 알아서 그냥 찾아가셨어요. GM 요정 이런 거 약간 자리 노리시나요 혹시? 오면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약간 기획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신규 영웅이나 뭐 그런 계획이 조금 있는지. 신규 영웅이나 유닉은 지금 다 기획된 게 있고요. 정식 출시 때 나오나요? 아니면 이후에 패치가 돼서 나오나요? 이후에 패치가 되는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 또 이제 승급할 때 그냥 그 별만 들어 뭔가 색깔만 이렇게 바뀌는 그런 패치거든요. 뭔가 좀 더 멋있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움직이는 뭔가 그런 거라든지. 저희도 그쪽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시 빨리 낼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긴 했고. 이건 괜찮네요. 스킨팩이라 할지 뭔가 이런 느낌이 뭔가 지금 눈치 보고 계신. 예, 코를 만지고 계시는 그런 잠깐, 느낌인데. 잠깐 이쪽으로 어떻게 못 오시려나요? 이쪽 이렇게 자리로 모셔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안녕하세요. 디펜스 더비 기획 담당 선명식입니다. 다른 부분은 좀 궁금한 게 네. 제가 또 중계를 또 하다 보니까 대회 쪽은 생각하고 계신 게 없는지. 저희도 당연히 꿈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e스포츠로 성공할 수 있어요, 진짜. 지금 중계 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형, 같이 그렇죠. 해설을 제가 저도 그럼 이렇게 뭔가 대회 모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나중에? 아니면은 그냥 지금 친선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완전 별도의 토너먼트 같은 모드. 네, 그런 누군가가 열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와, 그것도 되게 네, 하신다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저분들에게 마지막 뭐 한마디라도 해주실 게 있다면. 네. 부족한 것이 아직 제 기준에서 많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인터뷰 행선지를 좀 직접 정해주시면. 오늘 업무가 이 친구가 제일 여유가 있을 테니 여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약간 원망의 눈빛을 잠깐 보내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팀의 황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게임을 볼 때 그 게임의 어떤 세계관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캐릭터 간의 관계도 같은 거에 대한 설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그런 계획도 있을까요? 이거 너무 비밀인가? 세계관이나 스토리 관련된 거 이제 기현님 아! 저희가 놓친 건가요? 먼저 인터뷰를 하고 오신 걸로 아는데 아 근데 담당이 있다는 건 아 있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죠? 네. 담당이 있다는 건 여기서 나와버렸죠 노래네 직원분들이 다 정확히 어떤 선이 있어 지금 다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네, 뭔가 울타리가 있어 총알 PD님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결국엔 가야죠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인터뷰였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드디어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디펜스 더비 PD 박신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박수를 좀 이렇게 열렬하게 쳐드려야 돼요. 왜죠? 얻어내야 될 게 많잖아요, 저희. 그렇죠. 저희가 또 유저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이제 네. 사실 PD님께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네. 그렇잖아요, 사실. 아, 그럼요. 이제 사전 예약도 이미 시작을 하셨고 네네. 이제 우리가 언제쯤 이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살짝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까지만 네네. 법 내에서 말씀드리면 7월 6일에 소프트 런칭을 예정하고 있고요. 아, 소프트 런칭은 뭔가 다르나요? 그냥 런칭이랑은? 저희가 글로벌로 전 세계 여러분들께 이제 게임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자 일부 제한된 국가에 대해서 소프트 런칭을 먼저 진행을 하고 각국 환경에서 괜찮게 돌아가야 되지. 네네 맞습니다. 아마 소프트 런칭 진행되고 멀지 않은 시점에 글로벌로 전체 이제 서비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 런칭에는 대한민국은 포함이 안 돼 있는? 네 포함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일 주요한 국가로 생각하고 있어요. 메인 국가다 보니까 보석이구나. 그래도 올해 안엔 나오죠? 아 그럼요. 올해 안에 나올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업다운 정도로서 나는 근데 올해로는 사실 저는 승에 차지 않아요. 8월 15일 업다운 안 돼요? 8월 15일 저희 그 마케팅 담당자분께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사전 체험 때는 iOS가 이제 안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또 아이폰 유저여서 그게 너무 아쉬웠었는데 출시 때는 당연히 동시 출시겠죠? 뭐 안드로이드, iOS 당연히 현재 계획은 소프트 런칭은 안드로이드만 먼저 서비스 할 거고요. 네. 글로벌 런칭 때는 다 두 가지. 아, 그럼 됐어요. 아,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은. 네, 혹시나 하고, 예, 걱정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정식 런칭 이후로는 매달 모드 하나씩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와, 매달 모드 아니, 하나가 그, 가능해요? 아니, 콘텐츠가 너무 넘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예전과는 좀 다르게 모드를 가볍게 만들어서 유저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아, 얘는 괜찮을 것 같아, 얘는 재미있어 하면 그걸 조금 다듬어서 정식 콘텐츠로 올리고 하는 그런 개발 프로세스를 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드에 대한 아이디어 저희 내부에서도 좀 있긴 하지만 다른 분들이 느끼시는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모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광역 스킬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3개 이상 들어간 덱으로만 참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커스텀 그런, 그런 커스텀 대전 같은 그런 느낌의 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네. 그러면은 이제 성주분들께 이제 한마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사전 예약 진행하고 있고요. 소프트 런칭 이후에는 전 세계 성주님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글로벌 런칭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디펜스 더비.